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논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8일 테네시 월드어페어스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being committed to improving our relationships with allies, is also committed to helping, individual allies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mselves. In this case, of course, the South Korea and Japan. 네퍼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강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미한일 3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분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We're going to look for opportunities strengthen the relations among our countries but between them as well. And so I think obviously one obvious way is to try and reinvigorate our cooperation on North Korea. This is I think the most obvious area for trilateral cooperation and trilateral.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의 협의는 미국이 북한에 취할 모든 접근 방식의 중심이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관련해 하는 모든 것은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수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rth Korea flouts things lik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flouts UN, countles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ot just in terms of its nuclear program, but its illegal missile program and other programs related to weapons.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안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워싱턴의 국제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은 힘의 우위를 갖고 중국과 강대국 경쟁을 하고 기후위기, 핵확산, 사이버공격, 경제난 등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서 중국 문제를 꼽으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북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있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많지 않으며 도발을 택할 경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북한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등 무력 과시와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는 방식으로의 협상 재개,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재 처한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방안 등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럴 경우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 특히 중국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China-North Korea relations were so bad in 2017 was that North Korea seemed to be on the path to create a conflict on China's border. And that did not sit well with Beijing. So if I'm sitting in Pyongyang right now, the number one concern I have to have is precisely that. How will China reac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매우 강경하고 완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사적 단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s like he has emphasized a level of military preparedness, you know, restating the U.S. as enemy number one, but at the same time also suggesting that they would meet force with force, but progress with progress. That may be an olive branch, and there may be an opportunity for them to come to the table and discuss things with the United States.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given the stat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they might try to go to the China well and see if they can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And I think that will kind of put the U.S. in a position of realizing that we too need some progress on the China relationship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maintain a tough and unified position toward North Korea.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 후원국이 될 것이고 관계는 강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달가워하지 않는 만큼 두 나라 관계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이 북한을 올해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은 데 이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공보실 측은 29일 최근 공개한 2021 초기 인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북한 사업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2021년 인도적 지원 예산안으로 1억 8천 유로, 미화 2억 1,80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여기에 북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홍수 피해 주민을 지원했고 2019년에는 가뭄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도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와 지원 규모를 책정해 발표하는 2021년 인도적 지원 개요에서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인터넷 보급률과 접속률, 휴대전화, 모바일 이용 환경에서 모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 최악의 인터넷 이용 자유 억압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미디어 분석 전문업체 위아 소셜과 캐나다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관리 플랫폼인 후스위트는 최근 발표한 2021 디지털 국제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과 접속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해 전 세계 조사 대상 215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국이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라고 지적하고 극소수를 제외한 북한 주민 2,583만 명,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휴대전화를 통한 이동통신망 사용 현황도 전체 인구의 18%만이 모바일 환경에 접속할 수 있어 오세아니아 지역의 마셜제도 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동통신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3세대 이동통신, 3G만 접속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을 처벌할 때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호주 대법관을 지낸 커비 전 위원장은 29일 VOA에 국제사회가 기념한 지난 27일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과 관련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상황은 옛 독일 나치 정권이 운용한 강제 수용소보다 더 끔찍하다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자 토마스 버건탈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말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런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을 최종 보고서에 자세히 적시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세상에 알려진 나치 강제 수용소나
옛 소련 스탈린 정권의 강제 수용소인 군락과 매우 비슷하다며 이 때문에 유엔 조사위가 이를 반인도적 범죄의 일환으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북한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